예, 리절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는 옵션이에요. 옵션인데 옵션하고 유사해요. 옵션이 아니라 옵션이남과 유사한데 에러 타입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은 겁니다. 이남 같은 옵션이남은 에러는 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리절트는 다양한 형태를 줄 수가 있어요. 좀 Y라고 붙여놨는데 OK 밸류 성공일 경우에는 some 밸류 대신에 OK 밸류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에러인 경우에는 왜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게 리절트입니다. 구체적인 코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듈을 해서 checked라고 하는 모듈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이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만들었어요. 아마 다른 데서 그냥 코드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남에서 mass error라고 하는 이남을 두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division by zero, non positive logarithm, negative square root. 그냥 상수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컨스턴트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세 개의 컨스턴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다가 mass result라고 해서 이것을 요 alias죠, 이거는 alias를 만들었고, 요거 대신에 이렇게 쓰겠다는 말입니다. 요 데이터 타입 에러의 result는 이 성공했을 때의 값과 그리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메시지는 요거란 말이죠. 위에서 봤던 mass error 이남입니다. 이 에러 타입이 되죠. 자, 그래서 디비전입니다. 나누기의 경우 리절트가 mass result 예로 호출한 거죠. 에러의 경우 이러한 에러 타입이 나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얘가 분모가 제로다, 0.0이다. 그러면은 에러를 던지는데 어떤 에러냐니까 mass error 위에서 지정한 모듈이에요. 모듈의 division by zero, 모듈이 아니라 mass error라고 하는 이남이죠. 위에 이남의 division by zero라는 variant를 담아서 return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y분의 x를 return하고, 그죠? squared는 마찬가지 square root입니다. 0보다 작다,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 mass error에선 네거티브 스퀘어 루트를 에러 메시지로 해서 에러 메시지를 리턴하란 말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스퀘어 루트 값을 리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에러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개별 에러에 대응하는 특정한 메시지가 리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 리절트입니다. 그 이남보다 조금 더 정교한 에러 관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마찬가지, 이건 뭐예요? 로가리듬이죠. 로가리듬에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에러. 이번엔 non positive 로가리듬.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로가리듬.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리턴되는 타입은 다 똑같아요. mass result입니다. 그죠? mass result는 이런 식으로 alias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깔끔하죠? 깔끔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operation 펑션을 규정했는데, 뭐 이게 되게 복잡해요. 매치가 세 개가 연달아 있는 구성인데, 먼저 checked의 div, checked는 위에 checked라고 하는 모듈을 말하는 거예요. 모듈의 div, div를 호출해서 그 결과가 error일 경우 그 error 메시지를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yes, OK인 경우, OK인 경우에 이번에는 또 다시 이 뭐예요? 로가리듬으로 해보는 거죠. 로가리듬 해봤어. 또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매치가 되고, 에러일 경우에는 특정한 에러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죠? 패닉은 다 패닉을 좀 불러놓았어요. 패닉을 이렇게 해야지 남아있는 코드를 실행을 안 하죠. 그죠? 패닉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냥 브레이크하는 게더 나을 텐데, 여기는 지금 매치 메소드에는 브레이크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 제각기 다른 형태의 에러 메시지가 리턴되죠. 그래서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특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오퍼레이션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닉이지만은 리절트를 이용함으로 해서 에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왜 에러가 발생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특정할 수가 있다는 그게 장점이죠. 그죠?